뭐야? 되돌아밤. 불안정한 처음은 무작위 카신 카드 한 장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그 카드 비용이 뭐야? 이게 기술이야? 완전 사기네. 그 덱을 쓰겠다고? 멀록 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시시야. 왜? 뭐 있어요? 우서! 그 상대는 라팜! 그대 마음에 드는... 뭐야? 내가 가져야겠어. 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 남는 덱이 있어요. 아이고, 장난해! 아, 나 멀록... 멋진 카드가 이렇게나 많다. 그 멀록 덱인데, 멍청한 녀석.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멀록 덱이니까 멀록만 막 멀록... 멀록에 지능검 이런 거 있고 지능검 있어. 아, 근데 이거 나중에 가져가고 모자 하나 빼고 호프로 가져가자. 이상한 것만 줬으나 뭐야 이거. 아, 근데 멀록 저거 좀 센데? 지능검 신성화 다 있는데? 오, 좋아. 배가 아주 훌륭하군. 시끄러. 너 멀록이다. 너 이거 서면 너 좀 힘들 것이오. 근데 멀록이 많지는 않아. 완전 멀록 덱은 아닌데. 아, 뭐야 이거. 정칼, 정칼. 전투마 거미 전차. 정칼 가자. 다음에 죽음 볼 때. 뭐야 이것도 써? 아, 사진 사기 녀석? 어, 인프 소환사. 아침에 물가냐. 죄송해요. 대기 좀 구식이죠? 작년 대회 때 쓴 뒤로 카드를 바꾼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가 꾸졌다 그러네. 죽음 따위 두렵지 않다. 작년 대회 이거 뭐 횃불밖에 없어 이거. 아! 아, 평등 그걸 썼단 말이야? 평등 신성한데 평등 처음이라니. 어이가 없구만. 어이가 없어. 안돼. 아, 멀록이신데. 전투 멀록인데. 이건 또 뭐야? 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전장에 다른 한순이 없다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공격할 수 있다 그 말인가? 응, 공격해. 아무도 없으면 지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야. 헐. 뭐 막내네? 내 카드라 그런가? 건방진 녀석이 식구 하느라고 막 써? 헤맷 내숭머리. 네 아순이? 아니지, 각오해야 내숭. 물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는 할 수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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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정의를 위해! 아, 이거 소환하면 공격 못하는데. 아, 아, 잘 됐다. 이제 공격할 수 있어? 어, 죽어, 죽어, 죽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공격해 주시고. 아, 전장에 다른 하신 적도 없어야 되네. 뭐야? 나도 없고 적도 없어야 되네. 뭐지 이거? 상대편 희귀카드 낼 때마다 111 얻습니다. 이게 뭐야? 신기한 거네. 야수, 너 야수 아니냐? 야수네. 사냥의 전율이 사냥의 전율이 느껴지시는가? 내가 상대하죠. 느껴지시는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내지머리. 잘 됐다. 쓸모도 없는 녀석. 신성아 두 장 빠졌어. 내 거거든요. 저거 내 카드거든요. 상대편 희귀 카드면은. 전설도 합쳐서인가? 이거 희귀인가 뭘로?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
일단은 하수인을 하나 발견하고 포링? 포링! 받아라 짐승아. 받아라 짐승아. 뭐야 끝났잖아. 끝이네? 허접이네. 아, 나 이거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거 뭐야? 희귀한장. 나팜의 저주. 그 카드가 손에 있다면 상대는 자신의 턴이 시작될 때 피해 2를 입습니다. 상대방에게 저주 카드를 준다네요. 쓸모없는 듯. 흔들거리는 소인족. 죽음의 메아리. 소인족을 3명 소환한다. 2-2짜리. 6호에 2-2짜리를 3명 소환하면 6-2-3은 6. 6-6짜리 2-6. 6-8. 괜찮은데? 특별한 덱에 들어가겠는데? 그만! 너 따위는 시초의 지팡이의 힘을 당해낼 수 없다! 뭐야 이거? 아, 전지전전한 아팜. 이거 하면 무적된다 이 말이죠? 무적될 동안 버텨야 되네? 힐이 좀 강한 덱 뭐 있더라? 내 덱 중에? 네티 델라나 이거 훔칠 수 있을라나? 한번 사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두인! 그 상대는? 위대한 고고학자 라팜! 뭐야, 지가 지 스스로 이렇게 하네. 이게 시초의 지팡이의 진정한 힘이다.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지가 지 스스로 속에 없어 보이게. 무적이네요? 어떻게 죽이지? 계속 무적이야? 무적이다. 티탄의 힘이 3턴? 내 손 안에 있다. 뭐 코스트도 없구만. 라팜은 지팡이의 힘을 모으는 동안 무적이에요. 하지만 지팡이가 과부하되면 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소환한 하수인을 상대해야겠지만요. 과부할 때까지 버텨입으면서 공격해라 이게 얘기죠. 없어. 아, 박물관에서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뭐든 필요하면 부르세요. 이거 뭐야? 뒤적 뒤적? 힐이 없잖아. 쭉 들이키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낙스라마스에서 찾은 거라 아무도 마시려고 하지 않더라고. 퓨트리스 약병. 무작위적 하수인을 하나 처치한대. 쟤는 아무것도 안 내매. 도발. 지팡이의 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요. 준비하세요. 준비하라고? 올 준비에 낼 게 없는데. 다친 사람 있나요? 다친 사람이나 물어보자. 다친 사람 있나요? 죽일까 이거? 이거 죽일까? 사나 원숭이? 죽이잖아. 언제 죽이겠어? 이성의 이름 불운한 마법사의 유산입니다. 모든 캐릭터의 10의 피해를 무작위로 나누어서 입힙니다. 켈타스의 왕관. 이상한 것만 주네. 암광. 압도적인 힘으로. 지금 때릴 수 있어? 과부하됐다. 이놈을 불사해버리겠다. 뭐야 이거. 내 턴이 끝나 태양의 축복 카드 한 장을 내 손으로 가져온다고? 뭐야 이거. 지팡이에 과부하가 걸렸어요. 지금이에요. 뭘 지금이야. 얘 이거 무섭구만. 얘 죽여야 되겠구만. 어떻게 죽이지? 암강으로부터 이거 뺏어왔다. 죽이면 나한테 버프 되잖아. 내 운명은 결정돼. 그러죠. 에라이 나눠서 맞자. 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입니다. 근데 27 27 쌤쌤. 모든 캐릭터 생명력을 10 회복. 일을 쑤시는 용도로 썼다고 하더라고. 왜 이래 이거 곤상당이야. 뭐야 같이 맞고 같이 회복되네. 뭐지? 난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난 무적이다. 아, 저런 거 좋네. 모이기 시작했어. 곧 다시 기회가 올 거야. 죽음 잠깐만. 있고 3. 받으세요. 불안한텐 얘기하시지 마세요. 이 파이프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카드가의 파이프. 주문 무작위 주문 한 장씩 먹기. 날뛰는 톱날 하나. 죽음. 톱날이 더 낫겠다. 죽어라! 짱짱짱짱짱짱짱짱. 생각 훔치실까요? 아니야 그만. 하수인 하나 내야.
이상한 녀석이지만 화염포 내가 준 5-5로 왕 두꺼비. 이번 턴에 하신한에게 피해 면역을 부여한다고? 지팡이가 거의 준비됐어요. 지금이야? 서두를 준비해. 한번 낼 게 없는디? 생각 한번 훔쳐보자. 나팜의 전주. 자, 가져가 이거. 그러면 다음이지? 다음에 너 2 데미지, 소소한 데미지, 2 데미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 피 회복 좀 시켜주시고. 빛의 이름으로. 빛의 이름으로. 일단 이거 하나 잡아줘. 뒤적뒤적. 우리 종족이 신성이 여기던 유물이에요. 이번 턴에만 만화 수정을 4개 획득합니다. 이세라의 눈물? 지금 4개 획득하면 뭐 할 거 있나? 뭐 딱히 할 거 없네. 이거 선 들어야겠네. 압도적인 힘으로. 좋다 이거. 저주. 창조자의 진노를 사려하는가? 누가 창조자의 뭐야? 안 달았어 근데. 악기에다 쓰.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기회는 무슨 때리려면 잡고 있구만. 네트워크 끝에 무작위적 하수인 하나를 변신시킨다고? 이거 죽여야 되는데. 잠깐만요. 일단은 선 드로우. 그러자네, 망령들이 아직도 이 목걸이. 내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불안정한 처음으로 교체한다고? 막장이네. 이걸로 죽이고 그냥. 그다음에 바꿔볼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 깜짝이야. 전설문? 전설문 고? 만화 수정 하나 쓰고. 쓰고. 하! 전설의 힘! 하! 오! 오, 작은 마법사! 침착맨! 오, 비룡이! 오! 오, 그루바지! 일단은 이건 냅시다. 이건 내놓고. 보호막이 다시 생겨났어요. 받았다. 데미지 받았다. 저주 받았어. 뭐야? 계속 받는 거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팜의 저주? 저주가. 오, 내버렸네? 안 내면 계속 받는 거구나. 좋네. 잠깐만, 저기 훔쳐오는 건데. 열지 마시오라는 상자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잘 써봐. 모든 캐릭터에게 피해를 5준다. 나이스죠? 그리고 비룡이로 드로우 한번 하고. 누나 두개 나왔어. 사업문 폭탄 특적수. 사업문 고약한 야유꾼 괜찮다. 지금 굳이 낼 필요 없잖아. 돌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보고 명골래. 네, 령골렘. 저녁도 나한테 자극 받았는지 지껏 쓴다. 흥! 뭐야? 아이고,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돼. 지팡이가 거의 준비됐어요. 서두르세요. 오케이. 버리고, 니 엄마. 저런 놈의 경기를 세상 거전. 폭탄 왔어요. 이게 5코, 이게 5코. 이건 어떻게 하지? 죽여버릴까? 아, 이거 선드로부터 해야 되는데. 하신 하나를 발견합니다. 카드 3장을 그 하신 하나를 나한테 가지고 온다고? 아, 뭐야? 이런 애들밖에 안 나와? 미어, 후의 괴물, 어둠의 마귀. 마귀가 그나마 나으려네? 부대기들. 마귀만 세상. 야, 마귀 빨리 내야 돼. 어둠 속에서 죽음이. 줄이자 이제. 할 수 없어. 됐어. 공격할 찬스야. 또 하나 나. 내 턴이 끝날 때. 뭐요? 아이고. 아니 뭐 보지도 못했어. 죽여버렸네 다들. 잠깐만. 고해사제 페일트리스. 이번 기회에 유물을 찾으면서 천사
다행이야. 바나나 안 주면서 밀림의 왕 무쿨라가 나왔고요. 하시아나를 구덩이 독사로 변신시킬 수도 있네요. 나오는 거 봐서 독사로 변신시킨 다음에. 무수한 세계에서. 살아야 돼. 펠트리스 살아야 돼. 펠트리스 안 돼. 옆. 뭐야? 무쿨라가 무쿨라 안 돼. 무쿨라. 아까 처리한 로서의 갑옷 중 일부가 아직 쓸만한 놈은. 천설. 들창고. 들창고 좋지. 들창고 좋아. 도발이 나오거든. 심리 주착 짝짝짝짝. 빛의 이름으로. 뭐야? 심리 주착했는데 이거 가지고 있었어? 말도 안 돼. 거짓말. 낼 필요 있나? 이렇게 내면은 도발 나갈 자리가 없으니까. 아까 생매장으로 넣은 거야. 파메레걸. 내 하수인 소환이 공간 닫을 때까지 미이라 좀비를. 거의 준비됐어요. 서두르세요. 광역 써야 되는데 지금 아까 3 데미지 주는 거 모든 적 3 데미지. 아 그럼 우리 누나도 죽는디. 이거 별론디. 때릴 수 있어? 상대할 수 없는 대상. 한 턴 더 기다려야 되는데. 모든 적이야? 아 모든 적이네. 게임. 천설. 뭐야? 박사분 폭탄이 나왔어. 이것도 나오는구나. 뭐야? 캐런.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자리가 없네. 근데 하나 죽일 걸. 아까 부딪혀가지고 이런 거. 도발 두 개 나오면 진짜 대박이네. 쟤한테 죽이면 되겠다. 버릴 놈들 버리고. 많이 내다. 헐! 평등! 헐! 미안합니다. 파헤치려고 해서. 감사해. 펠트리스님 피가 늘었어? 신권. 일단은 좀 애들 좀 정리 좀 해야 되거든? 일단 들어오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누가 죽을래? 얘 좀 죽여. 그 다음에 전설 자리용. 나이스 게이득인데요? 명치 한번 달릴까? 그래 구덩이 독사 한 놈 그냥 죽일 수가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근데 다 쓸만한 녀석인데 얘 죽이면. 너 전설인데 미안하다. 너 변신. 뭐야 공격 못하네. 한번 했어? 언제 했어? 말을 하지. 나 명치. 명치 고해하세요. 명치 두꺼워. 오막 좀 두껍게. 뭐지? 구운데 막. 창조주여. 못범 유도 너무 한다고? 얼굴에 이겼잖아. 신봉도 나왔네. 다 죽었네? 와 이거다. 이거 한번 써보자. 누나로 뺏어오면 되잖아. 네파? 근데 이거 신폭 되는구나. 게이득이네. 장난쳐보고 힐 한번 하고. 선 들어와야 되네. 자꾸 까먹네. 폭탄 들네. 나이스. 다음 턴이죠. 이겼어. 상대편 직업의 주문카드 가지고 오면 뭘 가져오나? 라팜의 직업 주문카드? 뭐지 그게? 지팡이가 거의 준비됐어. 서두르세요. 뭐 가져오죠? 한번 내볼까? 자리가 없어. 지금 죽여야 되거든. 야, 하나 죽어라. 까비. 한번 내볼게. 뭐 가지고 오나? 어차피 이겼거든? 뭐야? 꼬리 휩쓸기 뭐야? 꼬리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가져와? 이걸? 상대방 부분 이게 그건가 봐. 버리고
이거 자꾸 깜빡하네. 유물. 아, 뭐 필요도 없는 거지만. 이거를 페일트리스가 캐리했네. 널 집어삼키리라. 아, 교체한다. 이거 다 교체하는 거야? 와, 오닉시야. 와, 개 이득이네. 하지만 어떡하냐? 너 내가 공격할 땅이. 어, 뭐야? 야, 너 나왔어, 너. 너 나왔어 여기. 어? 거울 한번 봐봐. 너 나왔어 너. 거울 한번 봐봐. 네가 나왔어. 인수선 속상. 아주 별론 것 같은데. 사막 낙타. 각 플레이어 대기에서 비용 1인 하수인을 하나씩 뽑아서 전장에 내놓습니다. 밥통 대기? 지가 나왔어. 뭐야? 나팜 주는 게 아니고 앨리스 스타식 거. 황금 원숭이 보물 지도 카드 한 장을 네 대게 섞어 넣습니다. 일단 대돌아판 강력한 유물을 발견합니다. 이게 그 10개짜리죠? 그 뭐야? 황금 열쇠 지도가 뭐죠? 닫겠다 일단. 저거 한번 덱 만들어 보죠. 고마워요 탐험가님. 당신 덕분에 시초의 지팡이를 탐험가의 전당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어요. 나 그래요? 모든 카드가 전설로 바뀌어? 나는 그럴 필요 없는데? 나는 원래 전설이 많은데. 손해인데 여태까지 산 게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도?